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와 로마 황제에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부와 대통령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종하라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본 식민시대의 일본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신사참배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 사원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고문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갈까 봐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저게 바로 학생들이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신사참배 거부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는 신사참배는 지금의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이런 국민의례 같은 것으로 단순히 나라에 충성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비겁하게 타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몇몇 일부 미국 선교사들까지도 일본의 편을 들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예, 저건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임원들이 저렇게 신사참배하는 사진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저런 사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강요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부하며 박해를 당하였고, 또한 베드로나 바울 역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며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라고 보내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순순히 예수 믿지 않겠다고 순종하였다면 아무런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박해를 당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이 무조건적으로 세상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반항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점령한 속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내면 자기들의 종교와 풍습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을 그 지역의 왕들이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과 귀족들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세금만 잘 걷어서 내면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 정부의 협조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그들도 로마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속국의 왕들이 법도 없이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것보다 속국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법령 아래 왕들이 함부로 그들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로마 법대로의 통치가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서 야만적인 땅까지 들어가 문명의 로마법의 보호를 받으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렇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개의 로마 속국 중에 가장 반란을 많이 일으킨 속국이 바로 유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곳은 로마법으로는 통치가 어렵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 아래 간음했다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야만적인 곳이 유대였습니다. 로마법의 효력이 먹히지 않는 법도 없는 그런 무서운 지역이었습니다. 마침내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반란 때문에 유대는 자치권을 잃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군인인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다스리기에 군법에 따라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스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같은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칼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성전 안에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면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조된 것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이 구경하러 성전에 들어왔다고 죽이려드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역사가들 연구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 로마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 안으로 행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우상 깃발을 들고 들어왔다며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저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던 그러한 군기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군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로마 동전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 돈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바로 로마 동전인데 거의 다 저렇게 사람들의 얼굴, 황제의 얼굴이 황제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제 얼굴이 들어있지 않은 동전으로 성전세나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서 그들의 책상을 뒤엎으며 쫓아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열심으로 로마 식민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 군인이 혼자 돌아다니면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그들이 로마 군인을 죽이면 로마 군들은 시범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보복을 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사람 유다 마카베오가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나사렛에서 가까운 세포리 로마군 무기고를 습격했었습니다. 이제 저 보면은 나사렛 바로 근처에 있는 세포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들은 보복으로 세포리 마을을 모두 불사르고 반란자 2,000명을 잡아 길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보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군은 그 지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성과 집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많은 양의 소금을 뿌려 풀도 자라지 않는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완전 폐허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도 그런 악인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열심 당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내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죽은 뒤 AD 70년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 군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되고 노예로 잡혀가 지금의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경고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들은 끝내 저항하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급기야는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리어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전 세계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라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악하다고 복수하거나 몰래 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라고 지금 이 땅에 이런 악한 권력을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 초대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잡으려고 온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그의 귀를 치료해 주시며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총을 손에 들지 않으려고 군 복무 대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집어 기독교 정부를 세우려는 반국가적 그리고 반정부적인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종교인들이 권력을 잡아도 인간의 죄 때문에 교황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에 이 땅의 법을 지킬 의무도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부에 저항하여 세금도 안 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자기가 사는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의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자기는 하나님께 십일조는 드려도 세금은 못 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이 땅의 정부에 무조건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